지난 30여 년, 발달장애인의 삶, 그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온 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슬픔이 수없이 많았죠. 이그린 저그린 모습들이 영락없이 내 모습과 똑같은 점에서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회복시켜가는 거죠. 그림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좀 더 좋은 세상을 향해가는 아름다운 동행. 그림을 통해서 벽을 허물어가고 싶고 또 이 우리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같이 소통시키고 싶고. 세상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붓질을 멈추지 않는 화가. 그의 이름은 김근태입니다. 무안의 한 한적한 마을. 화가는 지난해 이곳 폐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가의 아내는 가장 먼저 작업실로 향합니다. 남편을 위해 그림 그릴 채비를 대신하는 아내. 이제 남편 혼자임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일입니다.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만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여보, 그림 준비 다 해놨네. 김근태 화가는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한 눈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안구로 이제 바꿨고요. 또 한 눈은 최근에 2017년에 너무 작품에 몰입하다가 2시, 3시 새벽 막 그렇게 늦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뿌옇게 보이더래요. 눈이 갑자기. 불편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손의 움직임 들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영혼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 마음이 안 드네. 단지 눈앞의 세상이 아닌 화가의 마음이 평생 깊은 애정으로 품어온 대상. 그의 붓 끝에 한 형태가 피어납니다. 뭘 그렸냐고, 뭘? 다 그렸어. 이게 뭘 그렸냐고? 어? 이게 뭘 그린 거냐고? 요새 스케치. 이게 뭘 스케치했냐고? 우리 그 발달장애인. 아, 친구들. 그렇게 보니까 너무 잘 맞네요. 시력을 잃은 후 귀마저 잘 들리지 않는 화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는 수많은 다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좀 더 나은 공동체의 내일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길.
거친 폭풍 속을 헤쳐온 화가의 삶은 어느덧 자신이 그려온 그림 속 주인공들을 닮아 있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와 아픔. 하지만 그의 작품은 밝은 색채와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칩니다. 참 힘들구나, 불쌍하구나.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자연이 없어요. 맑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밝게 그리는 것입니다. 수 없는 덧칠 작업을 통해 상처의 치유를 담아내는 화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나 있는 부분들을 아물어가는 과정들을 좀 그려줬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넘어설 수 없는 삶의 경계. 그 암울함은 지난날 화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5.18 참여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사태 수습위원회 하다가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마음속에 그 아픈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남은 상처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80년 5월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청년 김근태. 그날의 자책감으로 교직에도 적응하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났지만 그의 방황은 좀처럼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젠 제법 한 식구인 양 떨어지지 않는 혼돈의 세월. 그에게 삶의 끈을 다시 지어준 것은 목포 고아도 섬에서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영혼이었습니다. 아빠야, 말해. 그 아이들이 자기 모습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 또 그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이제 깊숙이 다시 보면서 제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죠. 화려하지 않기에 지나치기 쉬운 들꽃.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별은 모두 그가 그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작업해서 3년 동안 이 작품을 완성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빠, 수고했어. 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느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2015년, 국내 서양화가로는 최초였던 뉴욕 UN본부 전시회. 이어진 제네바와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전시회를 통해 그만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작품 세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김근태 화가 특별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기는 영화제를 모토로 마련된 자리. 장애인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비장애인들에게는 공감과 치유를 전하는 전시회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김근태 화가의 최근 작품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모르겠구나. 여기에다가 또 한지를 발랐어요. 그러네요. 여기 한지를 바르는데 전시회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찾아왔다는 이영신 화가. 그걸 다 인기 있더라고. 일부러 먼 거리를 달려올 만큼 특별한 자리입니다. 고통과 어떤 힘듦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꿈과 희망과 어떤
생명의 느낌? 그런 게 저는 느껴졌어요. 절망 속에서도 거기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다는 생각? 그걸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화가의 작품을 애정으로 지켜본 서성록 교수. 서 교수에게 김근태 화가는 의미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이런 공동체에 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주변화시켰다고 그럴까요? 배우는 것도 많고 좀 깨닫는 것도 많고. 여기 한지로 1,000개, 2,000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 종이에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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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이를 발라서 여기다가 또 물감 바르고. 유화하고 동양화하고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서로 밀어당기는 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관계와 똑같아요. 자신만의 화법으로 세상의 벽을 허무는 공감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화가. 작품의 특징의 하나가 밑에 그 바탕색이 막 여러 가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건져 올린 그런 이제 색깔이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서 어떤 아우라라고 그럴까? 어떤 신비감 같은 거를 더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위에서 우물을 이렇게 밑에 내려볼 때처럼 어떤 그 심연, 깊이감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신의 작품이 가 닿을 수 있기를 화가는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우리 석진 많이 제네바 이뻐졌네. 전시회를 함께 다녀온 석진입니다.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 여보 보고 싶었어? 충주에 사는 한별이도 함께했습니다. 이뻐졌어. 너무 석진이도 많이 커가지고 가자. 너무 예뻐졌어. 저 가자. 아이들 덕에 넘치는 활기. 석진, 봐봐, 여. 요 사람이 가장 신이 난 이는 화가입니다. 봐봐, 석진이 둘이 친구야. 요거 내가 이거 그려놨어. 이게 요 봐봐, 요 만져봐. 요 만져봐. 두두두 그러지. 언제 어디서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석진이. 그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김근태 화가였습니다. 화백님 전시회를 이렇게 인사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화백님 그림을 보고 약간 비슷하게도 그리고 약간씩 더 집중 있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자랑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지금 이것이 지금 고기로 올라갔네. 메이미 기차 고기. 그리고 지금 현 근래 작품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그림 속 세상. 석진이의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바다에도 있어. 그치? 기차. 기차도 바다로 달려 이제 다 있어. 자, 화가는 이런 것이 아니야. 네가 꿈을 꾸는 세계를 막 그리, 네가 생각하는 거 막 그리면 돼. 따봉, 따봉 해봐. 자신이 그랬듯 마음대로, 화가는 아이들 또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석진이가 계속 표현하는 그림 그려야 한다.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려내야 하는. 그림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접근을 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작가님을 만나고 아, 얘 고유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그 저도 깨닫고 작가님을 만나면 그냥 마냥 즐길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영향을 주시죠. 3자리. 제네바와 파리 전시회를 두 아이의 그림과 함께했던 김근태 화가. 이 안에 묻자. 이리 와봐. 이 안에 뭐 이제. 그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물고기 그려봐. 물고기. 그렇지. 어이, 아이고 잘 그리네. 거의 매미도 그려봐. 매미 쫙 산에다. 벌도. 어, 매미. 저기다, 구름. 이 아이들만의 그렇지. 감성과 재능에 그렇지.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자, 것입니다. 봐봐. 프랑스 화가들이 그 다른 그림, 그냥 정형적인 그림보다 이게 더 독창적이라고 더 값어치를 매기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별이가 그림 그릴 때만큼은 장에다, 비장에다 이런 구분이 별로 꼭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 예. 선을 그을 필요가 없죠. 행복하니까 그 시간 너무나. 근데 우리 화백님이나 화백님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묻혀 있었을 텐데. 석진이 알아. 닥쳐. 이제는 흐릿한 형체로만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 하지만 화가에게는 언제까지고 이 아이들이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겠죠.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스페셜한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평생을 바치셨다는 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나 작가님과 그 사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근태 화가는 올해 들어 작품 세계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도를 위해 나선 걸음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을 근데 5.18 역사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요소 이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지금요, 내가 집에서 좀 몇 장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일단 테라코타까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2020년. 저번에 화가는 토우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 생각입니다. 예. 온기토를 초벌구이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예, 800도에서 900도 사이에 구우면 이제 이 정도 색깔이 나와요, 온기토들은. 안에가 파져야 돼요. 안에가 비어 있어야지 이게 안 깨지거든요. 좀 방법이 좀 화가에게는 낯선 작업 방식.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우리 그 발달 장애 애들을 보면 그것에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는 슬픈 것을 요소를 터치로 통해서 그러죠. 슬픔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발달장애인의 아픔을 형상화한 토우를 통해 전하는 40년 전 그날의 상처와 새로운 출발을 향한 치유. 그것은 곧 지난날 화가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안 깨진다 이거예요. 후배 작가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공동작업. 과연 새로운 작품 형식은 김근태 화가의 의도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시험대에 오른 토우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토우로 다시 태어난 화가의 영원한 친구들. 다가오는 5월.
아이들이 들려줄 희망의 노래를 기대합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길. 이제 또 다른 시작 앞에 부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함께 하지 못한 그 미안함, 그것을 선물로 드리는 이 가정을 넘어서야지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림을 통해서 또 내 이야기가 진짜 또 세계로 공감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죠. 치유센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주고 싶고 나 죽고 난 뒤에도 그것을 좀 이어받았으면 하는 것이 내 소박한 꿈입니다. 화가 김근태. 그의 애정어린 손끝에서 피어나는 해맑은 웃음. 우리는 그 미소에 지금껏 어떤 얼굴로 답했던 것일까요? 편견 속에 가려진 이들과의 행복한 공존. 오늘도 김근태 화가가 그림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